자,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글로 쓴 자이언트스텝의 그 부분을 저도 같이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코드톤으로 연습, 아르페지오 연습은 뭐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뭐 그냥 저도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코드가 뭐 메이저 세븐 도미넌트 그다음에 투 마이너 코드 세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코드 컴핑을 외운 그 순서대로 외 포지션에서 계속 똑같이 연습하면 B 메이저 세븐, D 세븐, G 메이저 세븐, B 플랫 세븐, E 플랫 메이저 세븐. A 마이너 D 세븐 투 파이브 한 다음에 G 메이저 세븐, D 플랫 세븐, E 플랫 메이저 세븐, F 샵 세븐, B 메이저 세븐. 자, 그 다음에 B 메이저 세븐 다음에 뭐지? 갑자기 헷갈리네. F 마이너 세븐, D 플랫 세븐 다음에 E 플랫 메이저 세븐. 그다음에 A 마이너 세븐, D 세븐, G 메이저 세븐. 그다음에 C 샵 마이너 세븐, F 샵 세븐, B 메이저 세븐. 다시 F 마이너 세븐, B 플랫 세븐, E 플랫 메이저 세븐. 다시 B로 가기 위한 투 파이브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였죠. 우리가 지난번에 코드 컴핑 연습한 거 있잖아요. 아르페지오로 분산을 시켜서 연습하면 되겠죠.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진다면 좀더 낮은 포지션에 가서 연습해 볼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B 메이저 7, D 7, G 메이저 7, B 플랫 7, E 플랫 메이저 7, 이 포지션에서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나중에 워킹할 때는 또이 부분의 포지션을 쓸 테니까요. 일단 오늘은 그거 말고 솔로를 지난번에 분석해 봤으니까 솔로를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고 뭐 1, 2, 3, 5 패턴으로만 하는 솔로 연습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완전히 외웠으면 지금 치면서 그게 뭐가 뭔지 알잖아요. 여기 앞부에는 C 플랫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그냥 B 코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B 코드에서 B 코드, 자, 3, 5, 3, 이제 코드 아르페지오죠. 5, 3, 1. 그다음에 D에서 1, 2, 3, 5. 그다음에 G. 루트부터 5도 3도까지 아르페지오. 그다음에 B 플랫에서 루트를 띄고 9 플랫 7, 6, 5. 그다음에 E 플랫부터 E 플랫 메이저 7 순차적인 스케일 패턴. 메이저 7에서 9으로 건너뜁니다. 여기까지 연습하면 2, 5, A-7, D7은 아르페지오 그대로입니다. A-7에 3도, 5도, 5도 플랫 3, 루트 플랫 7. 그 다음에 D7에 3도부터 플랫 9으로 도약. 그 다음에 루트 9, 루트 플랫 7. 여기까지 4마디 연습하면 그 다음에 G부터 또 똑같은 진행을 하겠죠. G 메이저부터 G 메이저 7에 3, 5, 루트 3도, 그 다음에 B 플랫 7에 3, 5, 플랫 7, 9. 그래서 그 다음에 E 플랫에 1, 2, 3, 5. 그 다음에 F 샵 7에 플랫 7, 9, 3도, 5도. 그 다음에 B 메이저 7에 메이저 7부터 5도까지 순차적 하행. 그다음에 F 마이너 7, B 플랫 7을 이렇게 연주하게 됩니다. F 마이너부터 뭐 보면 F 마이너 입장에서 보면 뭐 이거 전체적으로 B 플랫 느낌으로 친 건데 B 플랫부터 크로매틱으로 6도까지 떨어진 이후에 5, 3 이렇게 친 거고 혹은 F 마이너 해석을 그대로 넣는다면 11부터 발음 진행으로 3도까지 가고 그다음에 9까지 간 다음에 B 플랫 코드 넘어간 거겠죠. 뭐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B 플랫. 그다음에 E 플랫에서 E 플랫의 5도인 B 플랫부터 라인을 시작해서 여기서는 그냥 스케일이죠. B 플랫. 그냥 아이오니아 스케일을 그다음에 4도, 3도, 그다음에 메이저 7, 9부터 순차적인 하행 이후에 다시 9로. 그래서 A-7, D7은 아르페지오지만 아까 전에 패턴하고 다르게 5도에서 끝납니다. 그다음에 D7, D7은 이제 D의 입장에서 보면 4도부터 시작하는 패턴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서 이 패턴은 동일하죠. 3도에서 플랫 9으로 가는 패턴. 그다음에 G에서는 아르페지오를 스케일 그대로 패턴으로 내려옵니다. 5, 4, 3, 2, 1, 2, 3, 5.
C#-7부터 F#7은 여기서는 F#7으로 계속해서 내고 C#-부터 봐도 되는데 C#-부터 본다면 C# 입장에서 봤을 때 9 루트 플랫 7, 6 그다음에 싱코페이션 된 상태에서니까 이게 F#7의 3도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루트부터 1, 2, 3 끝입니다. 그다음에 Bm7 굳이 해석할 필요 없겠죠? F마이너에서 끝나서 B플랫7 그다음에 E플랫메이저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음악에서 실제로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스트 그대로 그냥 갑니다. 고스트로 생각할 수도 있고 C표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뒤에 C#-7, F#7 똑같이 나오는 데서 악보에서 D#-7, G#7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죠. 그래서 연속해서 연주해보면 이게 모두 16마디인데요. 여기까지겠죠. 한번 음악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악 180인데요. 한번 여기 맞춰서 해볼게요. 예, 뭐 마지막 가사 좀 꼬였는데 여튼 뭐 그냥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게 한 코러스 연습했고 뭐 다음 시간에 또 연습하면 뭐두 코러스도 가겠지만 지금부터 연습한 것보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두 번째 코러스, 세 번째 코러스 솔로를 계속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난번에 글로 적은 것 중에 1, 2, 3 패턴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연습해볼 수 있겠죠. B 메이저부터 나오는 모든 코드를 1, 2, 3 패턴으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마이너 2, 5 같은 경우에는 1, 2, 플랫 3, 5로 했죠.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1, 2, 4, 5가 더 패턴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통일성을 위해서 여기서 1, 2, 플랫 3, 5로 하겠습니다. 1, 2, 3, 5로.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한번 느리게 패턴을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템포가 180이니까 한 110에 맞춰서 해볼게요. 자, 이거를 빨리 하면은 뭐 그림이 좀 붙겠죠. 저도 익숙하진 않지만 한번 템포를 올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180입니다.
있겠죠. 그래서 1, 2, 3호 패턴만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봤는데, 1, 2, 3호 패턴을 가지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스케일 패턴, 그다음에 크로매틱,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크로매틱 패턴이나 도미넌트에서 나오는 특이한 도약, 아까 말했던 3도에서 플랫3로 도약하는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는다면 좀더존 크레이트의 솔로에 근접한 무언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계속 공부하는 입장이라 뭐이 정도까지밖에 설명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코러스부터 사실 뭐 저도 지금 연습을 해봤지만 뭐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걸로 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동일한 연습이거든요. 뭐 이렇게 뭐 똑같은 패턴인 것 같은데요. 맞나? 않은 패턴들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외워서 느린 패턴에서 쉽게 연주가 된다면 빨리 할 수도 있겠죠. 한번 이렇게 외워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것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패턴을 찾아서 적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존 콜트레이드는 연습은 여기서 마치고요. 뭐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또 공부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조금의 얇은 지식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